야, 진짜 신부 같다. 그렇죠. 이쁘죠. 마스크 꼈는데도. 되게 이뻐요, 청첩장. 제 친한 언니가 디자인해서. 네. 우와. 되게 뭔가 잘 어울리는 와. 되게 귀여워요. 야, 이제 두 번째네. 네. JYP 입장에서는 또 마음으로 낳은 딸들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그래도 다 따로따로는 계속 연락하고 보고 하는데 모여서 보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네. 소리는 살이 좀 더 빠진 것 같고 촬영해서 저요? 그런가? 다행이다. 그래? 화면에 예쁘게 촬영하고 있어요. 일부러 뺀 거지? 조금 더 뺐어요. 볼살이 좀 빠졌나? 볼살이 빠졌어. 나이살이 좀. 아니야. 우리 나이 먹어서 그래. 아니라고. 맞아요. 그래. 아니라고. 저희 내년에 서른이에요. 맞아요. 야. 내년에 서른이에요. 우리 더 29살이니까. 94. 92. 92. 어, 94는 나연이 아니에요? 다른 아이돌 그룹이 많아서. 서운하네. 92. 92. 92인데. 오늘 머리랑 옷이랑 그냥 딱 너무 100점짜리. 신부. 그죠. 정말 얼마 안 남아서. 진짜. 예쁘다, 진짜. 너무, 너무 예쁘죠, 진짜. 딱봐도 예비 신부. 다음으로 누가 갈 것 같아요, 피디님? 갑자기? 궁금했어요. 게스트, 게스트. 첫째, 먼저 가냐, 나중에 가냐가 핵심이 아니라 네. 가장 걱정되는 사람을 고를 수는 있을 것 같아. 아, 그래요? 그냥 항상. 남자를 잘 만나야 될 텐데 잘못 만날까 봐 그럴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. 그래서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가 아니라 안소희가 항상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너희가 연애를 해도 결혼도 생각을 아예 안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.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.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더 이기적이고 깍쟁이처럼 남자를 좀 뜯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서 막 진짜 가끔 말할 때 보면 속이 폭발할 것 같아, 혈압으로 내가. 근데 뿌듯해.